미국에 의해서 이제 유럽 쪽도 지금 이제 진출을 이제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안전 마진이 되려고 하면 3년을 갖고 갔을 때 이제 3배 정도, 현 가격에서 3배 정도, 이제 드디어 상승률이 200%가 넘은 겁니다. 수출해서 시장을 크게 확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수출 시장이 확대될 거고, 이제 제가 배터리 8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9종목이다. 그래서 이제 챕터 1, K라면 업데이트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때 이제 제가 무슨 말씀드렸냐면 그 김종수 부회장 관련해서 이제 좀 대한민국에 다 보통 CEO들이 남자인데 여성인 경우가 되게 드물다. 이런 맞아요, 맞아요.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성의 사회 진출, 뭐 유리천장을 깨고 이런 면에 있어서 좀 이제 사회적으로 좀 부각되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송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본 것 같습니다. 오, 그래요? 예. 이게, 아, 저 봤어요, 봤어요. 예, 1월 8일. 그 말씀하신 이후에 이 기사 나온 거 봐가지고, 예, 오, 이거 똑같은 얘기가 나왔네. 예, 예. 맞아요. 저도 봤어요. 이거. 예, 월스트리트 저널에 아마, 한국 기자가 우리 저 달란트 투자 그 내용을 보고. 예, 아마 이제 제보를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아, 아니면은 이제, 삼양식품 측에서, 홍보실 쪽에서 이제 달란트 투자 내용을 보고, 월스트리트 쪽에 제보를 했을 수도 있죠. 이제 뭐 광고비 뭐 이런 형태로. 어쨌든 간에 이제 1월 8일 날 이 기사가 이제 대대적으로 많이 실렸습니다.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K라면 대표 브랜드인 불닭볶음면의 성공 주역으로 김정수 삼양 라운드스케일 S삼양식품 그룹 부회장을 집중 조명했다 하는 기사가 이제 월스트리트 실린 거를 이제 한국에서 이제 기사들이 받아쓰기 많이 한 거고요. 여기 이제 망한 회사 며느리가 살렸다, 66조 시장 흔든 불닭볶음면 신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보면은 지금 그 월스트리트에 따르면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은 이제 미국 코스트코와 월마트, 엘버슨 등 대형 마트에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많이 진출해 있다고 하고요. 아마 미국 쪽은 이제 그 삼양보다는 농심이 더 강세일 겁니다. 옛날부터 이제 농심이 미국, 중국, 미국 이렇게 이제 좀 주력을 많이 한 시장이어갖고 이제 그렇고, 근데 이제 불닭볶음면도 같이 좀 이제 농심하고 같이 팔리고 있다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중간에 이제 그 라면계의 터줏대감격인 마루짱 또는 니신보다 한층 모험적인 소비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니신 얘기 제가 뒤에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니신이 이제 라면 원조예요. 아, 그래요? 예, 예. 일본에서 이제 라면 원조가 니신이라는 회사고, 이 회사가 이제 제일 유명한 회사입니다. 라면 쪽에서는. 이게 이제 불닭볶음면의 그 매운 정도를 나타내는 스코빌 지수가 4,404로 타바스코 소스보다 두 배 맵다는 거고요. 여기 그 엘버슨의 이제 제니퍼 샌즈 최고 상품 책임자는 제품의 맛과 품질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증가하는 라면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고 봤다라고 말했고, 지난해에 코스피가 이제 19% 올랐는데 이제 이런 이유로 해서 삼양식품의 주가는 이제 70% 올랐다. 이렇게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 이제 처음에 아이디어를 얻었던 게 2010년 봄에 김 부회장이 고교생 딸하고 이제 주말을 맞아서 서울 도심을 산책하다가, 매운 맛으로 유명한 볶음밥집에 긴 줄이 늘어서 있는 것을 발견한 뒤 극도의 매운맛 라면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라고 이제 마음먹었다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애들 시켜갖고, 이제, 좀 조사해봐라. 이제 좀 매운 거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이제 식품 개발 팀장이 아마 여성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분이 이제 유키존드 블랑 이제 그 유재석 하는 예, 고기 한번 출연하셔갖고 이제 제품 생산 이제 이 불닭볶음면 그 소스를 만들게 된 일화를 본 것 같아요. 예, 예, 네. 얘기한 바가 네. 있고요. 이제 뭐 막 먹고 막 속 엄청 쓰렸다고 막 다 예. 전부 매운 거 다 먹어봤다고. 예, 아마 크게 이제 좀 그 춘천 닭갈비 쪽에서 그때는 이제 좀 그 뭐랄까 이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다고 그때 이제 말씀하셨던 것 같고 이제 뭐 어쨌든 뭐 그렇고 그 다음 여기도 나오듯이 이제 2012년에 출시가 돼서 유튜브들 먹방 BTS와 하고 블랙핑크가 소개하면서 인기가 치솟아서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했다. 그러니까 이제 K컬처하고 같이 좀 맞닿아 있는 거고요. 이 김정수 부회장은 이제 삼양식품 창업자인 고 전중윤 전 명예회장의 며느리인데, 이분이 경영에 참가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삼양식품이 망해서
참 아이러니하는 예, 거 진짜.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다 보면 항상 이제 고비가 있어서 예, 되게 맞아요, 이제 맞아요.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그때 사람이 초인적인 힘이 보통 생깁니다. 그렇죠. 살아남으려고 말부동 치나 보면 1998년에 이제 그 외환위기 때 상영식품이 상당히 좀 어려워졌었고요. 이때 이제 남편이 전인장, 전 회장이었는데 뭐 회사가 휘청휘청 하니까 좀 내가 와이프지만 나라도 뭐 어떻게 나서야 되지 않겠냐 돕다가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됐다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나오지만 김 부회장이 당시는 절박감만 있었다고 해고해서 이제 98년도에 망했던 삼양식품 그때 아마 뭐 이제 부도 나갖고 뭐 법정 관련 화해 이런 걸 거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회복했고 회복한 이후에 2006년에 이제 경영이 안정화되고 그때 신제품위원회를 주도해서 그때부터 연구해서 이제 2012년에 불닭볶음면을 이제 만들게 됐고 그게 이제 대박을 치게 만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시련이 없으면 이제 한 단계 사람이 성장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 23년에 많은 시련이 있었고 그 시련의 결과 이제 사실은 제가 보면은 되게 이제 운이 없었 써요.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대한투자신탁에 리스트하고 고위팀 가하고 뭐 해서 이제 사실은 되게 전도 유망하고 이제 창창하게 잘 나갈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자꾸 제가 이제 인생이 꼬여갖고 그래서 이제 되게 힘들었고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보험도 팔게 됐고 이제 그 뭐야 편의점 야간에서 살고 그래서 이제 나름 저도 이제 뭐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갖고 이제 발부둥을 많이 쳤는데 어려울 때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발부둥 쳤던 이제 그것들이 지금의 이제 저를 만든 지금의 이제 이렇게 압도적인 이제 공부의 깊이 그다음에 사색의 깊이 고민의 깊이를 만들어서 이제 뭐 여타 비리비리한 전문가들하고 엄청난 이제 수준 차이를 만들어내게 된 그런 원동력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이제 고난을 잘 겪고 그 고난을 딛고 이제 일어서야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크게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대로 좀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바로 이제 이 김정수 이 부회장 사례가 아닌가 싶고요. 여기도 나오지만 이제 김경준 CEO 스코어 대표가 삼양은 거의 망한 회사였다. 예. 삼성과 LG 현대 등 대부분 대기업을 창업주의 남성 상속자들이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며느리로서 기업을 배정시킨 것은 되게 이례적이다. 이제 그 다음에 김정수 부회장이 신년사 1월 2일 신년사 영상에서 우리는 지난 60여 년간 도전의 역사 최초의 기록을 항상 만들어왔다. 앞으로의 3년을 위한 또 한 번의 도약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길이 평탄치만은 알 수 있지만 이 씨앗이 놀라운 결실이 되는 날을 반드시 보여줄 것이다 라고 밝혔다.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이게 그 비 온 뒤에 이제 땅이 굳어진다고 고난 속에서 그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거기서 성과를 낸 사람이 그 이제 성과를 그러니까 한번 그런 형태의 경험을 이제 자기가 체득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그 이후에도 그런 형태의 고난, 역경 이런 게 왔을 때 더 잘 극복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죠, 나는 이제 그렇죠. 고난을 극복해 본 경험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하고 같이 맞물려 갖고 부자가 3대 안 간다는 이제 재벌이 3대째 와서 되게 이제 힘들어지는 이제 대표적으로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나 그다음에 현대차의 이제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인데 3대 때 재벌 그룹들이 망하는 케이스들이 사실은 되게 많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3대 회장은 처음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온갖 고난과 역경 같은 것들을 다 겪었을 거고 그러면서 단단해져서 살아남은 사람들이고 2대는 아버지가 고생할 때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고생도 하고. 아, 그렇죠. 예, 보통 그래서 1대, 2대까지는 되게 사람이 이제 이 심지가 굳고 강한데 3대는 태어날 때부터 재벌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벌로 태어나서 이제 부잣집 뭐 도련님으로 태어나갖고 이제 뭐 이 고액가에 받아갖고 이제 뭐 한국에 대학 다니다가 이제 미국 유학 가서 이제 미국 유학 가서 이제 그 재벌 3세들하고 모여갖고 밤에 술 마시고 가끔씩 마약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사람들이어서 애초에 이제 이게 젊었을 때 고생이나 고난과 역경을 극복한 이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자기 바람막 역할을 해주다가 그 아버지가 돌아가면 얘는 아무런 고난과 역경을 극복한 적이 없는 애가 지금 이제 이 기업의 회장으로 있는 이제 CEO로 있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고난과 역경이 닥쳤을 때 그걸 극복해내기가 어려워요. 경험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제 3대째 돼서 회사가 망하는 이제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케이스들이 이제 저도 옛날부터 많이 목격했었고요. 과거에 이제 제가 엔비스트 할 때 뭐 진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혜택 같은 경우도 그랬고 이제 뭐 그런 형태로 IMF 때 많이 망했는데 그게 다 3세들이 들어오자마자 회사가 망하더라고요. 마찬가지 현상들이 지금 뭐 신세계 이제 정용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 3대째에 지금 재벌 그룹들이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좀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투자할 때는 이제 그 선장, 그러니까 이제 그 CEO, 오너도 되게 사실 중요한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는 좀 같이 좀 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고 여기 보면 이제 아까 니신 얘기가 있었는데 맞아요. 예, 니신 얘기 관련해서 이제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2023년 4월 11일 조선일보의 최혜승 기자님 기사고요. 라면의 원조 이제 일본의 니신 식품이 삼양 불닭볶음면을 뺏긴다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게 이게 이제 니신에서 이제 일본의 니신이라는 이제 라면 원조에서 만든 니신 야끼소바 UFO 볶음면이라는 거예요. 아. UFO 볶음면 한국풍 가루보. 아. 예, 이게 이제 일본에서 팔고 있는 건데 보면은 우리나라 말로 이게 볶음면이라고 적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일본 여행 가지고 실제로 봤습니다. 전시돼 있는 거. 되게 신기하더라고 나도. 이제 그렇고 이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제 까르보나라 불닭볶음면은 이제 이게 좀 카피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게 뭐랄까 좀 저기 대단하다고 해야 될까 되게 좀 이제 뭐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이 제과 쪽 그다음에 이 식품 쪽에서 이제 과거에 일본 거를 뺏겨갖고 판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아, 이거는, 추억이 있던 뭐 이런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사실은 보면은 원래 원조는 다 일본 거였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새우깡, 초코파이, 이런 것들이. 아, 그렇구나. 예, 예. 일본에, 그러니까 롯데가 이제 일본도 광고도 있으니까. 아, 그렇죠. 예, 롯데가 일본에서 잘 팔리는 거 보고 그대로 뺏겨서 한국에 출시하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역으로 지금 생긴 거니까, 이게 세계 최초로 인스턴트 라면을 개발한 일본 니신 식품이 국내 삼양 식품의 불닭볶음면 시즈를 뺏긴 카피캣 제품을 출시했다. 세계인이 소비하는 문화의 축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동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는 거고요. 요 밑에 보면 고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라면 원조인 니신이 삼양의 제품을 표절 출시한 것은 높아진 K푸드 위상을 새삼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빼빼로, 초코송이, 새우깡 같은 것들이 국내 제과 업체가 일본 제품을 뺏겨서 출시한 이제 사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랬는데 이 상황이 지금 역전됐다. 예. 그다음에 이제 삼양하고 니신은 이제 과거 일화가 있는데 원래 1960년대 삼양이 이제 삼양식품의 그 이제 그 전인장 회장께서 이 일본의 라면을 우리나라에 또 수입해서 이제 이 라면을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게 해야 되겠다. 그때는 먹을 게 귀했던 시절이니까 해서 이제 그 기술을 니신한테 가서 그 기술 좀 전수해 달라고 사실 부탁했던데요. 근데 이제 니신이 거절했던 데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니신이 거절해서 그때 이제 니신의 라이벌이었던 이제 묘조 식품이라는 데서 이제 거기로부터 무상으로 기술 전수 받아서 1963년 한국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이 치킨 라면을 개발했던 게 원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거가 있는데 지금 그 니신이 삼양의 이제 까르보라나 불닭 볶음면을 이제 카피를 한 거니까 이거는 좀 대단히 좀 음식 문화사에서 예, 의미가 있는 일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한국 식품이 문화를 주도하고 일본 기업이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은 그만큼 소프트 파워의 축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동했다는 증거다. 라는 이제 지적을 김태희 경희대학교 외식경영학 교수께서 이제 말씀하셨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다음 한번 보시면 이 나라가 한국 라면에 푹 빠졌다고 수출국 3위로 떠올라 해서 이게 1월 18일 매일경제 이하림 기자님 기사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라면 수출 1등이 지금 중국이고요. 2등이 미국인데 3등이 되게 의외의 나라입니다.
네덜란드라는 거거든요. 네덜란드요? 예. 너무 속도 맞는데. 예. 당연히 동남아 쪽 그쪽이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에서 기사가 나온 거고요. 예, 왜 그러냐면 네덜란드는 이제 서유럽의 이제 거점 국가예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로 수출을 하면은 네덜란드에서 그다음에 EU로 뿌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덜란드로 들어가 네덜란드에서 소비한다는 게 아니고 네덜란드에서 일단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항으로 라면을 보내면 거기서 이제 독일도 보내고 프랑스도 보내고 스페인도 보내고 해서 이제 유럽 전역으로 이렇게 이제 팔리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된다는. 그래서 이제 이 네덜란드가 생뚱맞게 지금 3등 올라와 있다 하는 이제 그 얘기고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2023년에 라면 수출액이 9억 5,240만 달러, 1조 2,445억으로 전년 대비 24.4% 증가했고, 이게 지금 2015년에 2억 달러, 2018년에 4억 달러, 그러니까 3년 만에 2배가 뛴 거고요. 그 다음에 2022년에 6억 달러, 2022년에 7억 달러, 작년에는 이제 9억 5천만 달러까지 이제 증가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라면에 이제 수출 증가세가 되게 이제 가파르게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수출액이기 때문에, 농심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현지 공장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직접 생산해서 미국 시장에서 파는 거는 여기에 제외가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은 조금 더 많을 거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여기 이제 국가별 수출액 순위를 보면 나오네요. 이제 1위가 중국, 한 2,590억, 2위가 미국, 한 1,500억, 그 다음에 3위가 네덜란드인데 700억 정도였고, 4위가 일본으로 요거 694억, 5등이 말레이시아 554억 등이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쭉 나오고요. 네덜란드는 이제 이 서유럽의 무역 거점 국가여서 이제 네덜란드로 가서 이제 서유럽을 뿌려진다는 이제 그런 얘기고, 최근에 그 제가 이제 유튜브 쇼츠로 그 누구더라 그 저기 손미나 이 그 여행 이제 작가분이 네. 그 라디오스타 나와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 그 쇼츠를 제가 봤는데 그 아마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유명한 네, 맞아요, 예, 그게 아마 네. 스페인인데 예. 그 이제 손미나 그 작가가 요번에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이 라면 냄새가 나더라고요. 유럽 땅에서. 유럽 땅에서.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스페인 땅에서. 그래서, 뭐야? 이래가지고, 이제, 라면 그 냄새에 이끌려갖고, 이거 분명히 한국 라면 냄새인데, 이끌려서 이제 가보니까 식당에서 라면을 팔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신라면을 끓여서 팔다는 겁니다. 5.5유로로. 예. 예, 그래서 이제 손미나 작가하고 이제 같이 간 일행들이 라면을 1인당 한 개씩 신라면 시켜갖고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었다는 거예요. 맛이 없을 수가 없죠. 거기서 먹으면. 네. 예. 그만큼 이제 이 유럽에서도 이제 한국, 유럽인들도 한국의 라면을 이제 소비하기 시작했다는 거니까 이제 되게 좀 하여튼 라면 쪽은 뭐 앞으로 좀 이 수출 쪽으로 해서 이제 전도가 유망하지 않나 싶고요. 이제 미국에 의해서 이제 유럽 쪽도 지금 이제 진출을 이제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게 유럽 쪽에 좀 이제 진출한 게 좀 더 뭐랄까 좀 괜찮은 게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중국이라든지 일본, 그 다음에 뭐 동남아 일대에는 이제 거기에 원래 전통적인 강자들이 다 있어요. 업계 1등이 다 있거든요. 근데 유럽은 원래 라면을 안 먹던 나라들이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한국 라면부터 접하는 거잖아요. 유럽에 이제 앞으로 유럽 사람들이 라면을 많이 먹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라면이 한국 라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같으면 인도네시아의 로컬 브랜드가 1등을 하고 한국은 이제 그 전체 인도네시아 마켓 라면 시장에서 뭐 10%든 20%든 이런 형태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그림이 당연히 될 텐데 유럽 쪽은 그 유럽 라면 시장 1등을 뭐 삼양식품이라든지 농심이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차지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제 훨씬 좀 이제 그렇고요. 좋은 얘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요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이제 이 그동안에 이제 이 라면 수출에서 좀 뒤처져 있는 회사가 이제 오뚜기가 그랬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예, 오뚜기는 이제 수출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그 오뚜기의 이제 그 따님 함연지라고 이제 유튜브 열심히 하시고 맞아요. 예, 네. 뮤지컬 배우 하시고 하셨던 이제 그분이 지금 유튜브 이제 그만두고 이제 미국 가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가서 아마 이제 미국 오뚜기가 미국 수출하는
이 역할을 좀 이제 그 따님한테 이제 맡기시려고 한 게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좀 볼 수 있고요. 이제 지금 라면 쪽에서는 이제 중요한 게 내수는 어차피 너무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제 수출 쪽이 이제 타켓인데 그 오뚜기가 그동안 이제 되게 주가 측면에서 별로 성과가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바로 이제 수출이 너무 좀 적다는 이제 부분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듯이 이제 신라면 먹다가 보면은 아, 한국 라면 신라면은 나는 좀 입맛에 조금 좀 맵고 이거보다 조금 좀 다른 맛이 없을까 했을 때 이제 오뚜기의 진라면이 또 미국 시장에서 좀 팔리는 이제 이런 형태도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투자하고 투기를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가 투자하고 투기를 이제 구분을 못 하신다는 게 사실 좀 문제예요. 투자는 뭐냐? 투자는 싸니까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더 싸졌잖아요. 그러면 더 사야죠. 맞아요. 예. 투기는 올라갈 것 같아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는 이제 기업의 내재 가치, 가치에 비해서 이제 저렴하다고 생각될 때 사는 행위를 투자라고 하는 거고 반면에 투기는 이제 어떤 자산의 이제 가격이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를 내가 예상을 해서 그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는 거에 베팅을 하는 그게 투기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다른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26년도에 삼양식품의 적정 주가를 지난 방송에서 제가 58만 5천 원 정도 될 거다. 이건 뭐 제 계산이긴 한데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1월 2일 날 주가가 23만 4,500 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때 당시에는 상승 여력이 플러스 149%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안전 마진이 되려고 하면 3년을 갖고 갔을 때 이제 3배 정도, 현 가격에서 3배 정도, 그러니까 상승률로 보면은 200%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그게 이제 안전 마진이 확보된 상태에서 사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요 1월 2일 날 기점으로 보면은 이 상승 여력이 충분치 않은 거예요. 안전 마진 가격대 안 들어온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를 4천 원에 사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3,333원 밑에서 사야 되거든요. 안전 마진까지 감안을 하면 워렌 버핏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이고 저도 경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3,333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위에 있기 때문에, 1월 2일 날 당장 사면은 그건 투자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그거 보고 산 거는 투기한 거고요. 근데 이제 1월 19일 날 기준으로 보면 주가가 19만 3,8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대략 한 20% 정도 주가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상승 여력이 149%에서 202%로 이제 드디어 상승 여력 200%가 넘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이제 아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를 3,311원에 사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만 원짜리를 3,333원 이하에 사는 게 투자인데 지금 3,311원이니까 투자의 대상이 된 거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가 투자를 한다고 보면 19만 원 밑으로 왔을 때는 아, 이거 한번 사보면 하겠다. 이제 접근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뭐 투기는 뭐 이제 올라갈 것 같은, 그러니까 23만 4,500원 할 때 박대래 씨가 이 주식에 대해서 삼양식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삼양식품을 사러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내가 미리 주식을 선점해서 사놨다가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때 팔고 나가야지. 이런 느낌이 투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기는 당신들 알아서 하고 저는 투자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얘기한 거를 투기의 관점으로 얘기한 걸로 이제 착각해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이제 그 투자하고 투기를 좀 혼용해서 쓴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듯이 투자는 되게 좋은 느낌이고 투기는 되게 뭐랄까 나쁜 느낌이어서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내가 투기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투기하고 있다 하고 하면은 조금 뭐랄까 이제 남들이 안 좋게 받아들이니까 분명히 투기의 관점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도 나는 투자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뭐 모멘텀 투자라든지 차트 투자 이게 사실은 그게 가격의 방향성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다 투기에 해당되는 건데 그거를 투자하고 혼용해서 쓰다 보니까 지금 투자하고 투기가 이제 섞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게 혼동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어차피 주식을 하는 거는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투자를 하셔도 되고 투기를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돈만 벌면 장땡입니다. 자기한테 이제 맞는 방향을 좋은 거를 선택해서 하시면 되는데 다만 내가 투자로 접근했는지 투기로 접근했는지는 처음에 딱 결정을 하고 섞으시면 돼요. 섞으면 거기서 낭패를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9만 3,800원에 이제 아이고 뭐 이제 상승률 200%가 되니까 이제 만 원짜리가 3,311원에서 지금 거래가 되는 거니까 이걸 사야 되겠다. 그래서 샀어요. 근데 이제 만 원짜리가 3,300원 밑에서 거래되는 거는 그럴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시장에 이제 지금 편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양식품이 제가 봐서는 이게 이제 뭐랄까 수출해서 시장을 크게 확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수출시장이 확대될 거고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시장 전체의 이제 시장 참가자들은 지금 그런 식으로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불닭볶음면은 일시적인 유행에 불과하고 BTS나 이제 이런 이제 유튜브 챌린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되게 지금 인기를 얻고 있지만 저게 얼마 가겠냐 하는 생각들이 사실은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만 원짜리가 3,311원에 지금 거래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이 편견이나 오해 같은 부분이 더 심화돼갖고 만 원짜리 3,311원에 거래되던 게 2,000원, 1,000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내가 3,310을 샀는데 2,000원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사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더 매력적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런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작년 한 6월, 7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제 제가 배터리 8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9종목이다. 그 9번째는 현금이다. 아. 예. 한 10%에서 30% 정도 현금을 계속 계좌에 갖고 있으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되고 이제 습관을 들여야 되고 그 갖고 있는 현금을 이럴 때 써야 된다. 그러니까 3,000원에 내가 저렴하고 샀는데 2,000원 떨어지면은 더 사야 될 거잖아요. 더 살 수 있는 현금을 확보를 미리미리 해놔야 된다는 이제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현금 확보는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때 확보해 놓는 게 좋으니까 6월 7일 주가 올라갈 때 2,000원 주가 불을 뿜을 때 팔라고 그랬다고요. 현금 좀 갖고 있으라고 내가 그랬다고. 근데 이제 자꾸 올라갈 때 이제 더 사라고 부추겼다고 자꾸 이제 얘기하는데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거 명예훼손입니다. 하여튼 그런 말씀이고 네네. 반면에 내가 이제 이거를 투기적으로 접근했다. 이제 이게 달란트 투자에서 일요일 날 바테아시가 사용식품 얘기를 하는데 아 저거 분명히 멍청한 애들이 제 얘기 듣고 이제 사러 들어올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미리 선점해서 샀다가 걔들이 들어와서 올리면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으면 그 주가가 올라갈 걸 예상하고 내가 미리 산 거니까 샀는데 오히려 안 올라가고 지금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처음에 이건 생각을 판단을 잘못한 거니까 손절을 해야죠. 그래서 투기로 접근했을 때는 반드시 손절이라는 이게 이제 필요한 거고 투자로 했을 때는 사실 주가 떨어졌을 때 손절이 아니고 물타기를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점이 아예 처음부터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전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어떤 거냐면은 내가 처음에 투자로 생각해서 아, 뭐 배터리 3년 들고 가라고 말씀하셔서 나도 투자의 관점으로 3년 들고 가야지 하면서 샀어요. 샀는데 지금 주가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떨어지니까 불안하잖아요. 불안해서 아 이거 내 생각 잘못했던 거구나 팔아버리면 그건 처음에 투자로 생각해서 투기로 간 거고 그죠? 반대로 이제 배터리 막 2차전이 막 올라오고 아, 붐 좋을 때 나도 이제 뭐 지금 좀 늦은 것 같지만 그래도 뒤늦게라도 쫓아가서 좀 뭐 단기적으로 좀 먹고 나오자 해서 내가 들어갔는데 올라갈 걸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좀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져 갖고 이제 뭐 10% 20% 이렇게 빠지게 되면 그러면은 나는 이제 주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이제 투기적 관점을 접근한 거니까 그러면 팔아야 될 거잖아요. 손질을 쳐야 될 거잖아요. 근데 손질을 안 치고 들고 있으면 그거는 투기로 접근했다가 투자로 변경이 된 거니까 그게 이른바 비자발적 장기 투자거든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명확하게 투자냐 투기냐를 구분해야 되고 이제 투자로 접근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밸류에이션입니다. 이제 적정 주가를 내가 계산해야 되고 적정 주가를 이제 그 기준으로 해서 이제 3년 동안, 3년 뒤에 적정 주가를 내가 예측을 해서 그러면은 계산을 해서 그 적정 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여기서 투자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3년 뒤에 적정 주가를 예측을 할 때는, 예상을 할 때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들이나 미래를 내가 이제 내다보고 가야 되는 거니까 그 미래를 내가 어느 정도 이제 그 판단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 업종이나 기업에 대한 공부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능력 범위, 서클 오브 컴피턴스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능력 범위를 계속해서 키우시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 그래서 2차전지 쪽에서는 그 능력 범위를 제가 키워드리기 위해서 2차전지 투자 바이블이라는 이제 유료 강좌를 어스 쪽하고 같이 이제 진행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 이외에도 이제 능력 범위는 좀 넓혀가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라면 쪽이 좀 앞으로 유망할 수 있으니까 라면 산업에 대한 여러분들의 능력 범위를 키워드리기 위해서 연말에 이제 다단트에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근데 이제 3년은 내가 예상을 했는데 내 예상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나도 신이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개 이상 10개. 해서 이제 하면은 그 중에 분명히 한두 개는 내 생각에 예상이 틀린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틀린 것보다 이 맞은 하나에서 10루타 종목이 나오면 그러면은 그 10배 오른 그 주식이 이제 이 나머지 실패한 것들을 다 커버를 치고도 남기 때문에 그 이제 10배 가는 종목을 사실은 고르는 노력을, 10루타 종목을 고르는 노력을 해야 되고, 10루타 종목은 대체적으로 어떤 거냐면은 이제 만 원짜리인데 천 원에 거래된다는 거니까 만 원짜리가 왜 천 원에 거래되겠습니까? 시장 참가자들이 다 이 산업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있고 편견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가장 지금 짙게 갖고 있는 부분이 바로 2차전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거고. 이제 최근에 주가가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10루타에 가까운 종목들이 사실은 더 많이 생긴 거고. 지금은 진짜로 좋은 기회인데 오히려 이제 투자로 접근해놓고 주가가 떨어지고 주위에서 계속해서 안 좋은 얘기하고 빠떼라시 저 새끼는 사기꾼이야 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듣다 보니까 아 사실 저 새끼는 사기꾼인가? 라고 마음이 흔들려서 지금 가격에서 주식을 판다는 거는 처음에 내가 투자로 접근했다가 지금 투기꾼들의 게임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그 나의 소신 같은 것들을 이제 버리는 꼴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는 답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뒤에 다시 한번 이제 네네. 그런 얘기 네. 주로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지 투기를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투자하고 투기를 절대 섞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이제 실패하는 지름길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